쪽 있네. Number one. She's putting on glasses. Number two. Photocopier. Photocopier. Number three. The woman is filing some documents. Document. Number four. She is reaching for an item. Item. Number five.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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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boratory. Laboratory. Laboratory.저 혹시 발가락으로 찍고 있는 거예요? 아니, 너무 느린데? 저는 거의 그 노트북을 쓰지 않기 때문에 아, 네. 한 손가락만 사용하시나요? 아니, 두 손가락 하죠. 두 손가락에? 아, 정말. 내가 벌을 받는 거야. 어떤 벌이야? 하천 씨가 복부라. 나 그렇게 생각한다. 아, 왜 조금 좀 해둘 걸. 아이가 내가 좀 과거에 지금 해도 받을 수 있는 게 없지. 아, 정민이. 충분하다. 오늘 기대됩니다. 기대돼요. 그놈의 템빨은 아. 어쨌든 고맙다. 예, 형님. 어, 이쁘네. 이거 꼭 저 다음 수업 때도 꼭 챙겨오시고요. 그래, 그래. 일단은 뭐 장비빨이니까 일단 장비놀이 진짜 딱 맞춰가지고 진짜 막 열심히 열심히 해서 공부해봅시다. 딱 그런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그런 거였죠, 뭐. 갑자기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렇게 필기구 좋은 거 있다고 공부 잘하는 건 아닌데. 예. 뭐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요? 뭐든 공부는 템빨이죠. 혹시 걸릴 수 있으니까 커피가루를 씹어봐야죠. 이상하게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 왜 이렇게 청소를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아, 저 깨끗해. 저도 그건 공감해요. 뭔가 좀 깨끗해야 좀 할 맘이 나죠. 어휘 테스트. Certification 증명서. 증명. Composition. 관리하기 위해. 자, 먼저 confidence. 자신감. 엑셀런트, 훌륭한. 하이얼리, 매우 대단히. 포지션, 위치. 토익 어휘 첫 번째 테스트. 첫날은 19문제 중에 2개 틀렸어. 요! 잘했네. 아, 이기면 진짜, 아, 진짜 아무도 모를 거예요. 저같이 어릴 때부터 공부와 담을 쌓았던 놈들은 이런 기분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 그 쾌감이, 아, 너무 좋았어요. 아, 정민한테 진짜 열심히 했어요, 우리 정민 씨가. 네, 꾸준히 했습니다. 예. 괜찮아요? 네. 그러면 제가 간단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네네. 감사합니다. 강원호 선생님은 제가 약간 모르는 거 있어가지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니까 자기 스케줄 이동하는 차 안에서 핸드폰을 이렇게 영상통화를 켜서 아예 문제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여주면서 제가 체크하면서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다, 이렇게 푸는 거다라고 하시고 막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는데 본인이 저한테 계속 물어보세요. 전화하고 문자하고 근데 이제 그거 자체가 점수로 바뀌어요. 내가 얼마나 하고자 하는가. 야, 이분들 때문이라도 아 내가 정말 형편없게 공부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장기 프로젝트니까 꾸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그분들한테 파이팅을 받아가지고 좀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와! 와. 아니 1주차 실험이 끝났는데 이제 거북이 팀의 공부를 봤습니다. 네. 이제 아예 안 하던 공부를 해보니까 어땠는지가 좀 아니 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제 저는 영어 공부를 얼마 늘 좀 하고 싶었던 생각이 좀 있었는데 어떤 공부든지 좀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쉽지 않죠. 그래서 사실 꾸준함이라는 게 말은 쉬운데 사실 일상생활을 내가 해나가면서 꾸준히 한다는 게 진짜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네, 저한테는. 허정민 씨는 어땠어요? 일단은 그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책상 머리에 앉기까지의 저와의 싸움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이게 앉긴 앉아야 되는데 네. 초반에는 되게 재밌었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L씨나 R씨나 선생님들이 되게 쉽게 쉬운 부분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때 뭐야 별거 아니네? 이런 문제 좀 풀어봤는데 반 이상 맞잖아. 야, 씨, 별거 아니었네. 이거 패턴만 하면 끝나겠네. 해석을 못해도. 해석을 못해도. 그래서 야, 이 정도면은 확 오르겠는데 해가지고 재미를 확 느꼈었어요. 처음 수업을 해보신 그 소감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땠어요, 원정희 선생님은? 재석 씨는 어떻게 보면 되게 전공법 스타일이세요. 네네. 알려드리면 그거를 스킬적으로 접근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다 소화해서 다 알아들어서 전공법으로 내가 그걸 다 익숙하게 만들어내리 이런 그렇죠. 느낌인데 시간이 좀 많이 정민 걸려요. 씨는 딱 알려주면은 내가 이거 듣고 탁 정답 이렇게 하겠다. 요령 있네. 네, 요령 있게 맞아요, 잘 맞아요. 접근하는 스타일이세요. 네. 더더욱 점수가 기대가 됩니다. 예, 예. 진짜 기대돼요. 진짜 근데 사실 그 방송가에서 우리 유재석 씨를 가만두질 않는 게 가만히 있는 사람 뭐 드럼 시키죠, 트로트 시키죠, 라면 끓이게 하지, 하프. 우리는 또 공부까지 시켰는데. 전 전체적으로 이거 저 토익 시작할 때 네. 나는 우리 그 방송 3사에 제가 하는 프로그램 PD들이 만나서 잘하는 네. 줄 알았어요. 유재석을 1년 안에 엄청나게 변화시키자, 우리가. 국민 보로보트로. 이 양반은 그냥 둬선 안 된다. 이 양반 저 원하는. 전 명석이가 우리 김태호 PD하고 만난 줄 알았어요. 자, 그럼 실험 2주차에는 그 거북이팀이 각자 파트에 또 공부를 나눠서 했다고 하는데 또 어떻게 보냈는지 보겠습니다. 네. 강훈아, 좀 피곤했어? 아니요. 안 피곤했어? 네. 아, 우리 그 강훈이랑 그제 대기실에서요. 채널 고정 안 하면 강냉이 추가는 없어. 동백꽃 에필그 김가은입니다. 최연소 MC 아닙니까? 아, 최연소죠. 이 형이 싸가지 없고 이 형이 짝수가 노란 거 줘. 아, 나 싸는 게 짜증나. 아니, 내가 듣기로는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다고 들었어.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는데 단어 책 사가지고? 아니, 그 선생님이 주신 숙제가 있지. 아, 제일 좋은 게 그거야. 게임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 아, 좋지, 좋지, 좋아. 그래서 이게 뭐 애플 그러면 2로 끝난 걸 또 누가 받고. 아, 영어 단어 있기? 응. 강훈이 형 같이? 말 있기. 아. 네, 자신 있지? 응. 그만. 해피 투게더니까. 투게더. 해피 투게더. Our relationship. 릴레이션십. 릴레이션십. 좋아, 좋아. 나 너무 놀랐어. 아니, 뜻도 얘기하자. 피? 어? 피그. 얘기하자. 관계, 관계. 피그, 피그, 피그. 어? 피그. 얘기하자. 관계, 관계. 피그, 피그, 피그. 강훈이가 저를 보면서 피그, 피그 하더라고요. 예. 정답을 외쳤죠, 제가. 예. 피그. 피그. 어, 잘하네. 지. 예, 탈락이야, 끝난 탈락이야. Great. 오. 대단하다. Great. Great. T, T. T. 토이. 토이. 뜻은? 인형. 아, 이거 정말. 토이. 뜻은? 인형. 아, 이거 정말. 뭐, 토이 뭐 유희열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 아, 진짜. 너 그런 건 묻지 마. 아, 그래도. 아, 내가 좀 너무 예민했네. 네. 형 되게 예민해. 아, 그래. 미안해. 그래, 그래. 자, 내가 좀 딴 건 아닌데 영어는 되게 예민해. 표정이 얼굴이. Fine. Yellow. Wonderful. Wow. DJ. Jazz. Jazz. Zoo. Zoo. 뜻은? 즈. 뭐라? 아, 야, 이거 김밥상이네. 정확해. 야, 이거. 아, 되게 예민하더라고. 야, 한 대 칠 뻔했어, 진짜.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O-R-A-N-G-E. 이해할게요. Education. 오. 교육입니다. Network. Network. 무슨? 네트워크. 아! 네트. 아! 왜 예민해요? 관계, 관계. 모르겠네. 코미디언. N. 나지, 나지. 갑자기 생각 안 나니까 기침하는 저. 강훈아, 너 갑자기 생각 안 나니까 기침하는 저. 강훈아, 너 진짜 기침이 난 거니? 너
아닌 것 같은데. 광희 너 너무 티 난다. 광희 너도 좀 약간 티가 나는데. N. 아니면 너 빨리 탈락이야. 네. NG. NG. 진짜 편하게 간다. 아, 아 이게 뭐 이게 빡빡하게 이걸 또 뭐. 야 극혐하기도 그렇고 너 뭐 너 이기겠다고 내가 또 이걸. 아 이거. 아니 강훈이 이겨서 뭐 합니까? 지금 우리가 기분 좋죠 이기면. 시대 아 시대자 generation. 션 션. 뜻. 자 시대 generation 했잖아요. 아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해야지. 시대 아니에요. 그치. 아니야? 세대 세대. 세대. 아 세대 세대 세대. 끝났어 너 탈락. 자 역시 그 또 전교 1등을 제가 물리치고. 아 그럼요. 아프니 제압했죠. 네. 강훈이 너무 좋아하죠? 탈락이야. 탈락 탈락 오케이 탈락. 아 세대구나. 아. 어. 원더. 원더. 뭐죠? 너 올라오. 오. 아 원더.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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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애 너 콜로콜로가 아, 귀여워. 강훈이 내가 안다니까. 야, 너 애 야, 너 지금 저번에 뭐야? 아, 안 해. 야, 너 애 야, 너 지금 저번에 뭐야? 아, 안 해. 레빗. 아, 레빗. 레빗. 티? 티? 티. 탑. 탑. 탁. 피, 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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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5초의 시간 준다. 5초야. 오. 너 이제 안 봐줘. 아. TS. 뭐라고? TS. TS가 뭐야? PS. 출신. 응, 출신. 장난 아니다, 너 진짜. 너 진짜 너무한다. 야,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어. 야, 야, 네가 이겼다. 강훈이 승리로 가요. 야, 강훈이 승리로 가네. 아, 이 PS. 아, 우리 이제 녹화 들어가야 되니까. 가자, 이제 들어가자. 아유. 오늘 시험을 보면 누가 더 잘할 것 같아, 강훈아? 삼촌은 꾸준히 공부하는 꾸준히 거고 뭐 이렇게 공부를 좀 하는 거고 우리 삼촌은, 삼촌은 벼락치기, 벼락치기. 어떤 게 결과가 더 좋을 것 같아? 꾸준히 하는 게 기억이 그치? 아, 그걸 내가 한번 깨줄게 근데 그걸 내가 한번 깨줄게 근데 꾸준히 하는 게 아닌 게 있어요 꾸준히 하는 게 난데 벼락치기니까 꾸준히가 너무 양이 이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하루하루가 심리적 압박이 너무 커요